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부장 윤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관심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장 업무 보고는 유튜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채널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 참여해 주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통해 의견과 질문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장 업무 보고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모든 업무 계획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의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총 13번의 장르별 사업별 업무 보고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오늘이 14번째 마지막 순서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3개 바우처가 통합되어 문화누리 카드로 출시된 지 올해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용자분들과 또 사업 담당자분들을 망라하는 이런 대국민 업무 보고 자리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동안 문화누리 카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또 올해 중점 추진 방향과 계획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을 현장에서 찾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플로어나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제가 업무 보고를 드리고 이후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현장에 나오신 분들과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은 현장에서 오늘 바로 답하기보다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과를 마련하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질문 주신 분들의 연락처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답변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병국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마련한 대국민 업무 보고 현장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시간을 내서 패널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3년을 회고해 보면 그 당시에 우리 문화예술을 진흥을 하겠다라고 그 당시에는 문화예술진흥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으게 되고 그래서 영화관이라든가 무슨 공연장에 들어갈 때 티켓에 문예진흥기금 일부를 몇 퍼센트를 떼어서 문예진흥기금을 만들어 왔습니다. 되돌아보면 50년 전 1973년 그 시대의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300불 시대입니다. 300불 시대라고 하면 지금 웬만한 아프리카 나라도 그 이상이 되는데 그 300불 시대에 문화예술을 진흥하겠다라고 진흥원을 만들고 진흥기금을 모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결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5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세계 속에서 문화강국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문화강국 얘기는 듣지만 이 문화강국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순수예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망각들을 합니다. 결국은 그 과실만을 따먹으려고 하는데 과연 오늘날 그런 인식 속에서 계속 문화예술 정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그 바탕으로 해서 지난 5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50년의 역사를 어떻게 써갈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이제 대국민 업무 보고를 통해서 정책 고객인 여러분들을 직접 모시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펼쳐왔던 문화정책에 대해서 특히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직접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된 새로운 사업계획을 짜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개 부서별로 저희들이 대국민 업무 보고를 해왔고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어떻게 하면 소외된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문화강국 소리를 듣는 문화예술의 향유를 함께 누릴 수 있게끔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만들게 됐고 또 그 문화누리카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더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가 또 빠짐없이 전달이 되게끔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화누리 카드 이 예산은 2006년도에 26억 원으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2006년도에는 문화 바우처라고 해서 26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무려 2,900억 대가 됐습니다. 100배가 늘어난 거죠. 이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약 270만 명 정도가 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과연 진정으로 그 모든 국민들이 문화로부터 소외됨이 없이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됨이 없이 향유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는 우리 위원회의 부서나 또 일선에서 이것을 직접 또 전달하는 지금 오늘 패널로 나와 계신 분들 또 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지자체에서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애로점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발굴하고 찾아내고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한 많은 민원에 시달리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소외됨 없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 강국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노력들을 하시는 그 일선에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사업 설명회나 이런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들으신 적은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또 앞으로 내년도의 사업은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라고 우리 담당 부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먼저 패널 분들께서 그동안 그것을 수행하면서 또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는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개진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 오신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즉답을 드리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해봤는데 즉답을 하게 되면 형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의견은 불가능한 의견도 있고 어떤 의견은 정말 좋은 의견도 있고 그런데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을 하기보다는 보다 우리 위원회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협의해야 될 부분들은 협의를 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될 부분들은 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정답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내로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답을 드리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질문하거나 건의하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답의 결과를 우리 위원회의 온라인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문화로부터 소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문화강국, 진정한 문화강국을 만드는데 함께하겠다 하는 의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현장에서 느꼈던 것 또 개선했으면 했던 부분들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은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이 없을 때까지 계속 진행됨을 그 이해하시고 그러나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하시면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니까 요점만 말씀을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와 추진 경과, 사업의 주요 성과 및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사업 소개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국민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향유 기회를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소득 간 문화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연간 11만 원 한도의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전체 대상자 281만 명의 95%인 267만 명에게 발급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문예기금으로 전출받아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비와 7대 3으로 매칭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예산은 2983억 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의 근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국정과제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지방비를 매칭하고요. 전국 3,700개 주민센터에서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합니다. 17개 광역지역문화재단이 지역주관처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 약 2만 7천여 개의 가맹점 그리고 주간카드사가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이용을 위한 사업 전달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행안부 등 타 부처 시스템과 정보 연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5%가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 담당자가 4천여 명에 달하는 말 그대로 전국 규모의 대형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경과입니다. 2006년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전신인 문화바우처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요. 2012년도에 문예진흥법 개정을 통해 사업이 법제화되었고 2014년에 문화여행 스포츠 관람 3개 바우처를 하나로 통합해서 문화누리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지원금은 2006년 3만 원에서 시작해서 올해는 개인당 11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의 양적 규모도 확대되었지만 이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발급받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예술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바우처들이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어디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가 트렌드를 반영하여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는 주민센터 담당자가 이제 가끔 직접 어르신들을 가정 방문하기도 하는데 이때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 안 받은 분이 계시다 하면은 담당자가 바로 핸드폰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은 서비스 이용이 좀 줄긴 했지만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채널을 다양화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2019년도에는 공공바우처 사업 최초로 전화를 통해서 충전하는 전화 ARS 충전 서비스를 도입을 했고요.
2011년도부터는 한 발 더 나아가 자동 재충전을 도입했습니다. 그 자동 재충전 제도는 같은 분들이 카드를 받아도 매년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된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상자의 82%가 자동 재충전을 받았습니다. 그 자동 재충전은 단지 이용자가 주민센터 방문을 안 해도 된다는 그 편리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 담당자분들의 어떤 행정력과 업무 부담도 경감이 되고 또 부가적으로 그 신청서 출력과 보관에 들어가는 그런 종이와 보관 공간 등도 절감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A4 용지 3,000 박스 이상이 자동 재충전 제도를 통해서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그 자동 재충전 제도는 담당자와 이용자분들 모두가 만족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문체부에서 선정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사업의 주요 성과입니다. 그 수치적인 성과를 그래프로 이제 나타내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발급자 수와 지원 금액, 예산이 모두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대표적인 문화복지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소득과 문화격차 완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2014년부터 저소득 가구의 문화 관람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최고 최저 소득 간 관람률 격차도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최저 소득 구간의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이 조사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었으며 최고 최저 소득 간 문화예술 관람 격차도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제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수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오던 관람률 격차가 이제 다시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21년도부터는 이제 다시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나 이용 수기를 보면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행복감을 높여주는 작은 계기나 활력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문화누리카드 사용 전보다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행복감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 등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도 이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효과성이 10대, 20대 젊은 층에게 더 높게 나타나 청년층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문화누리 카드에는 여러 가지 문화누리 카드만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먼저 그 새로 자격이 생긴 분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이제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권리구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권리구제 서비스는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그 복지부 자체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을 해서 지금 타 부처 사업으로는 문화누리카드만 유일하게 이 서비스를 지금 제공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서비스를 통해서 발급받은 분이 84,330명입니다. 누락된 분들의 명단을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공해서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통해서 발급을 안내하는 방식이라 사실 주민센터 담당자분들의 노고가 많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연말에 문체부 장관상 등 포상을 통해서 누락자 발굴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그 사업 초기부터 민간 기업들과 협력하여 할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문화누리카드로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서 그 책을 사시면은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CGV나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에서 티켓 한 장당 2,5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뭐 아쿠아플라넷 이런 테마파크에서도 다 문화누리카드 할인이 되고요. 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 관람 티켓도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할인 제도는 다른 바우처에는 없는 문화누리카드만의 서비스로 이를 통해서 이용자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실질적인 지원금 확대의 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또 문화누리카드는 그 지원금을 다 쓰고 나면은 본인 돈을 더 충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할인 혜택 때문입니다. 국가의 지원금을 마중물로 해서 문화활동 기회가 늘어나고 또 문화예술 소비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대별로 카드 합산이 가능합니다.
합산 기능을 통해서 소액 잔액을 줄이고 또 가족 단위로 하는 그런 문화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화누리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예술 분야는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좀 접하기 힘든 분야고 접근성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눔 티켓을 저희가 부가 서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 티켓은 문화예술 단체나 기획사로부터 무료나 이제 할인 티켓을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문화누리 카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작년부터는 저희가 나눔 티켓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발해서 예술위원회 그 창작산실 그 관객 평가단으로 지금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자에서 이제는 평가단으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예술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성과들을 인정을 받아서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복공기금 성과평가에서 사업 도입 이래 이제 9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자동재충전 제도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21년도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의 의의와 성과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우선 그 사업 대상이 소득 분위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드를 사용하는데 낙인 효과가 생길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사업의 취지와 이용자의 욕구 간 간극도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다양한 문화 또 평소에 잘 접하기 힘든 새로운 문화적 경험이나 어떤 예술적 체험을 하는데 이 카드가 사용되기를 바라지만 이용자분들은 생활 반경 내에서 아무래도 쉽게 소비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그 뭐 목욕탕이나 미용실이나 뭐 생필품 같은 이런 일반 생활 분야에서 좀 쓰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또 다른 어려운 점은 이제 그 지역별로 문화 향유 여건이 이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문화적 인프라 차이도 있고 또 이 문화누리 카드는 가맹점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데 지역별로 그 가맹점 수의 그런 편차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맹점을 매년 발굴하고 확대해 가면서 가맹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국에 있는 가맹점들을 하나하나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등 이제 저희가 관리하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문화누리 카드로 이제 허용되는 품목과 비허용되는 품목 간에 이런 업종과 품목이 혼재되어 있어서 한 가맹점 안에서 취급하는 것 중에서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섞여 있다 보니까 또 점차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도 이용자도 가맹점주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점점 이제 단일 품목이 아닌 어떤 복합 매장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요새 그렇잖아요. 서점은 점점 카페 같아지고 카페는 점점 서점 같아지고 이런 이제 그 트렌드 변화로 저희가 가맹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보조 사업에 대한 부정 관리는 점점 매년 엄격해지고 있거든요. 이 문화누리 카드 사업도 그 보조금법에 적용을 받는 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정 사용이 적발될 시에는 보조금법에 따라서 환수를 하고 또 경찰에 고발을 하고 뭐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사업 특성상 그런 게 쉽지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전국 사업 담당자분들은 다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또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집행률 제고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제 또 연도 중반에 사망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입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중증 질환자나 90세, 100세 되시는 초고령자 이런 분들도 정말 카드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신데 발급 대상에는 지금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불가피한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누리 카드 대상자 중에 60대 이상이 51%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를 가진 분들도 한 20% 이상 이렇게 되시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지원 대상자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한 명 한 명이 소액의 잔액을 남겨도 그게 이제 합치면 불용액이 막 몇백억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연도별로 이제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이용자분들이 그 90% 정도를 지원금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뭐
8만 원을 받으면 한 7만 2천 원, 10만 원을 받으면 9만 원, 항상 비슷하게 한 90% 정도를 사용하고 10% 정도를 잔액을 남기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 10만 원이면 만 원씩 잔액을 남기면 이제 올해 뭐 그 267만 명이다. 그럼 267억 원이 불용액이 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뭐 한계도 있지만 또 저희가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주요 개선 사항입니다. 그 코로나를 비롯한 경제적인 여건으로 그 신규 대상자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권리구제 서비스를 작년보다 더 늘려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맹점 자문회의를 운영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가맹점 분류 체계를 좀 더 분명하게 저희가 정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규 업종이나 분야는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개인 예술가들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고 e스포츠 관람 등을 새롭게 추가할 예정입니다. 아까 올해가 그 문화누리 카드가 출시된 지 10년이 되는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의 성과나 어떤 사례들을 더 많이 확산하고 전 국민 대상 사업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홍보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담당자분들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문체부와 협의해서 정부 합동평가 지표도 좀 어떻게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위한 비용을 감안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원 금액을 인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용이 저조한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소비를 높일 수 있는 그 기초예술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비스를 많이 개선해왔지만 예술위원회에서는 아직도 이제 더 많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 토스 등 그 국민들이 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민간 앱을 활용해서 문화누리 카드 이용 내역이나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페이에 등록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 행안부 국민비서 국비이죠. 그 국비를 통해서 문화누리 카드 관련 알림을 보내는 것도 현재 행안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끔 저희가 그 안내 문자 보내드리면 그거를 약간 스팸으로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고 좀 그랬는데 국민비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발송이 되면은 좀 더 신뢰성 있게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앱을 고도화해서 개인의 취향 및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약간 맞춤형 추천 가맹점 기능을 제공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맞춘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간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성과는 작은 책자로 저희가 만든 게 있어서 아까 들어오실 때 배포를 해드렸거든요. 이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유튜브 통해서 들어온 의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도 있고 이제 질문도 있고 한데요. 먼저 그 아이디가 올리비아 라라라는 분이네요. 택시 같은 교통수단도 허용되면 좋겠습니다. 현장 담당자들은 카드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분까지 발급을 해야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 다음에 초록 햄버거님은 추가 지원 시 지원금 소진 및 실적 관리가 힘이 듭니다. 공연 보는 것이 책 보고 영화 보는 것보다 문화적으로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분야 지원금 추가 시 분야 차별에 대한 추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셜리 양이라는 분은 계속 풍성해지는 문화누리 카드 혜택 감사해요. 카드 모양이 좀 예뻐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현장 업무 보고를 마치기에 앞서서 정병국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그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주신 오늘 패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전반적으로 그 고민은 같은 것 같아요. 예,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우리 정책을 입안을 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같이 그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좀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들은 좀 요즘에 지방에 내려가서 보면은 특히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모여서 특별한 어떤 하는 일이 없게 되니까 특히 겨울에 많이 모여 있게 되는데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고스톱 많이 하세요. 가서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서 다녀보면 그런데 그때에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 어떤 체조라든가 운동하는 방법을 그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하면은 어떨까? 또는 이제 개별적으로 그림 그리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면은 어떨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전북에서 오신 이윤주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지방에는 상당히 대부분이 이제 무료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로까지 그 활용이 되기가 어렵다. 많은 분들이 그 제가 이제 지역에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 누리카드를 통합 누리카드를 받으면 대부분 손주들을 줘요. 손주들이 그러니까 이제 세대 분리가 돼 있으니까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다 발급 대상이 됐는데 이제 자녀들의 이제 손주들이 따로 서울에서 도해지에서 살고 그러면은 이제 그 대상이 안 되는데 그 카드를 줘가지고 그렇게 활용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들을 보면서 그 이게 쉽지만은 않구나. 이게 정책 의지하고 현실하고 그 이 부합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구나. 그런데 결국 현장에서 일선에서 이것을 집행하시는 분들에게 중앙에서는 계속 성과 지표로 삼고 이것을 계속 요구를 하게 되니까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역에서 그래도 그 연세 드시고 이 지금 이 발급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하고 밀접하게 가장 많은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 활용도를 높이거나 하는 데는 또 따로 있는가요? 우리 일선에서 어떠세요? 지금 협조가 안 되고 있죠? 사회복지사 분들하고는 하는지 모르겠고 읍면동에서 네. 찾아가는 복지사 분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무관님들이 이제 찾아갈 때 혼자 계시는 그 독거노인 분들 하시는 그 그분들 잘 계시나 이렇게 복지사에서 찾아갈 때 통화번호 1번 담당 분이 딱 찾아가서 그 통화번호 1번 안내해서 혹시 안내를 드리는 걸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잖아요. 특히 독거노인 분들에게는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취약 이런 카드를 발급받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 가장 취약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사회복지사 분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 사회복지사 분들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혹시 발급받으셨어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런 거를 좀 근데 이게 참 제가 그 이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부서 간의 이 칸막이가 워낙에 높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 그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같이 그 협력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연구 과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또 중앙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들 내년 사업 계획을 하는데 그 잘 반영을 해서 보다 더 많은 분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문제
그 제기라든지 질문을 주신 것, 왜 유독 그 문화, 체육, 관광 모든 분야에 다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 문화예술 쪽에 어떤 인센티브를 더 주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 이런 겁니다. 이 문화, 체육도 관광도 다 문화죠. 그러나 이제 순수 예술 쪽 이제 영화도 다 문화고 책을 사는 것도 문화입니다만은 보다 더 이렇게 고르게 편식 없이 문화 향유도 편식 없이 고르게 향유를 할 때 그 이 성 그러니까 이 만족도도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순수 예술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쉽게 접하기가 어려웠고 또 처음 접할 때는 어렵지만 이게 이제 익숙해지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만족도도 높아질 수가 있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대중 예술이라든지 문화 산업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화라든지 뭐 이런 분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순수 예술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향유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향유를 하면 그것이 선순환이 되어가지고 다시 그 문화예술인들에게 투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더 좋은 예술을 만들어서 더 좋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이 선순환이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열악한 문화예술 쪽에서 가장 열악한 순수예술 쪽에다가 인센티브를 좀 더 주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들이 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활용도를 보니까 그 이 문화누리카드를 가지고 아까 우리 연구원께서도 발표를 하셨지만은 이 순수예술 쪽의 활용도는 10%가 채 안 돼요. 이런 측면들을 통해서 봤을 때 고르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그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는 그 업무 보고는 1년에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 하시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저희들이 항시 여러분들하고 그 소통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저희 여기 예술가의 집에 그 예술나무 라운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확대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월 달에는 4월 중순경에는 다 완전히 다 새롭게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제가 일주일에 요일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대에는 늘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어떤 그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언제든지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을 해주시면서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오늘 그 패널 여러분들께서 그 주신 의견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일주일 내로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답신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현장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